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모처럼 만의 추위를 반기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주말 표정을 구가인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두툼한 외투로 중무장했습니다.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여보지만 움츠러들기는 여전합니다. 전국이 올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한 데다 바람까지 거세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도 영하 4도. 한층 추워진 날씨에도 이처럼 서울 도심의 스케이트장은 겨울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 손잡고 얼음판 위를 걷는 것도 썰매 타기도 재밌습니다. 겨울바람을 가르며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어느새 볼이 빨개집니다. 아침부터 탔는데 안 춥고 재밌어요. We have already experienced indoor skating before in the Philippines, but it's our first time. Excited. 한파 경보까지 발령된 강원 지역엔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날씨가 추워 더 신이 납니다. 추위를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이프랑 같이 와갖고 오늘 더욱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 연기됐던 축제들도 속속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가인입니다.